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5월의 네 번째 주말이자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인 오늘 제주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귀포 22.9도, 제주시 21.7도 등 21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부처님 오신 날인 월요일에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며 연휴 기간 비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제주공항은 종일 혼잡을 빚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오늘 관광객 4만 8천여 명이 제주에 온 것을 비롯해 이번 연휴 동안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국내외 관광객 17만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제주 노선 항공편은 특별기 12편을 포함해 830여 편이 운항될 예정이지만 좌석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또 호텔 등 숙박업소와 렌터카 예약률도 95%를 웃도는 등 관광업계가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어린이들이 직접 마련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어른들도 하기 쉽지 않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들을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 광장에 모인 어린이와 청소년들. 저마다 준비해온 책이며 장난감, 옷가지들을 펼쳐놓고 제법 능숙하게 흥정을 벌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필요한 장터 화폐를 만들고 전래놀이 마당을 펼친 건 재난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외국의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제 자기가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고 그렇게 조그만 것으로도 직접 이렇게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것 같아요. 어린이 평화장터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 그동안 장터와 모금 캠페인을 열어 3천만 원을 모았고 이라크와 동티모르, 인도와 베트남에 학교와 도서관을 짓는데 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터가 더 특별한 건 지난달 발생한 네팔 지진 때문입니다. 당장 살 집도 없는 네팔의 어린이들에게 장터 모금액과 기부금으로 천막과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단지 관심만 갖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할수 있는 것, 뭐 아픔을 나누는 것, 아니면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 찾다 보니까 아, 이걸 통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평화장터를 하게 됐습니다. 각종 재난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돕기 위한 어린이들의 작은 나눔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전남 드래곤즈를 꺾고 홈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는 오늘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5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이용의 결승골로 전남을 3대 2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과 동시에 승점 18점을 기록하며 한 경기 덜 치른 2위 수원과 승점 차를 2점으로 좁혔습니다. 제주 불교연합회가 마련한 현장 굽업기 마당극 공연이 오늘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마당극은 역사 속 인물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주인공으로 나와 불법을 구하러 인도를 모험하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연합합창단 200여 명과 난타팀 12명 등 450여 명이 참여해 대형 마당극으로 꾸며졌습니다. 제주 올레길이 2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에서 해안을 따라 신산 환해장성과 신산포구 등을 거치는 3-B 코스 14km 구간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사전 참여를 접수한 탐방객 250여 명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신산이 마을 주민들이 만든 녹차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시식 판매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서귀포시 법한 좁녀마을 해녀학교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수협, 법한동 마을회 등이 협약을 맺고 개교한 해녀학교는 교사와 양성, 문화체험과 해설사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졸업생은 어촌계 가입 후 6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해녀로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 지역에는 지난 2007년 한림읍 귀덕 1위의 한수풀 해녀학교가 처음 개설돼 지금까지 480여 명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올해 산 마늘 수매가가 1kg에 2,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마늘제주협의회는 올해 산 마늘 수매 가격을 상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50원 오른 1kg에 2,500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30일부터 대정농협을 시작으로 지역농협별로 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은 3만 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7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행사가 오늘 개막돼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숲길을 걸으며 명상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번 행사는 사려니숲 입구에서 사려니 오름까지 16km 구간 등 8개 코스에서 진행되며 송이길 맨발 걷기와 생태 스탬프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